나는 너를 애국당 종두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축복의 토양 네 번째 시간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창조의 선물들을 보여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생각하고 이루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일라입니다 태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바로 그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찾고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대상은 막연한 청중이거나 엔분의 일이거나 익명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 오라. 내가 너의 이름을 안 오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주시고, 속성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은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과 우리가 이를 두고 개인적이냐, 공동체적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개체이거나 아니면은 공동체나 어떤 솔리데르티를 생각하지 않는 어떤 개별 단위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표성이며 모델이며 패러다임이며 그리고 그 창조적인 진실의 가장 근본이 되는 핵심이며 중심이며 그게 뭐냐면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을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한 사람이 파급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보루가 되고 대표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개인이냐, 사회냐, 뭐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이것은 잘못된 알테나티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1장 9절에서 10절이 얘기하는 그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자신의 약속을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와 맺으시는데, 약속은 파트너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파트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파트너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질까요, 여러분? 어, 서로, 서로, 서로. 50:50 50? 아니면 60대 40. 네. 어, 네가 하기 위해 하기 나름 네가 하는 만큼 나도 하는. 아니 내가 좀더할 거야. 그러지만 네가 반응을 보여야 돼. 어, 어 김지사님, 내가 오늘은 어, 한글학교 데리고 갈게. 그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 내가 데려가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네, 아우 저는요 이번에 좀 바빠서 그냥 우리 아이는 집에 놔둘게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내가 한번 데리고 갔는데 자기는 데리고 가기 싫으니까 오늘 집에 두겠대. 다시는 얘기 안 해야지. 이런 건 약속이 아니죠. 이해관계이죠, 이해관계. 품앗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서로. 쌍방간에 좋은 품앗이. 또 서로 좋은 이해관계를 맺는 것, 공동체에서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살게 하지는 못해요. 그것으로 이루지는 못해요. 그래서는요.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칙과 법이 있어야 되고, 그걸 조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되고, 온 사회가... 이 미분화될수록, 아주 잘게 잘게 쪼개질수록, 관계에서 관계로 다 얽혀질수록, 전부 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에너지와 비용을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권적입니다. 이 사버린티가 한쪽 편에 있다는 거예요. 한쪽 편에서 재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주권을 주세요 우리 가운데, 약속의 주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시는데 두려운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제가 이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어 일단 직업부터 그만두게 하시려나 아프리카로 보내시려나 누구나 다 해본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독재적으로 나를 강요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그런 것이니까. 그분이 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맞습니다. 그는 주권적인 분입니다. 그는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미리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독재자죠. 그죠? 독재자도 미리 정해 놓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분은 그 약속을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약속을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게 되면요 누가 한쪽 편이 책임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니면 저쪽에서 잘못하면 내가 손해 안볼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약속을 언제나 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소송할 준비를 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하고는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소송 가능성이 절반이 넘는 그런 계약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불안한, 불안한 파트너예요. 불안한 파트너.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아요. 그 약속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끝까지 가겠다는 거고 어떤 경우에도 성취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럴, 그러기 위해서 자기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시키는 그런 자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권적입니다. 아니, 엄마가 자식 잘 되게 하는데 이놈의 자식 내가 사춘기 때 버릴까? 대학 들어갈 때 버릴까? 군대 갔다 와서 버릴까 이놈 자식을. 어느 세월에 내가 이제 어느 시점만 되면 버려야지. 저 분명히 나한테 잘못할 건데. 그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잔소리, 푸념, 냉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네가 누구와 사귀고 친구가 어떻고 어떤 학교에서 어떤 영향 을받지 나는 상관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두고 말 거야. 여러분, 그런 각오가 없으면 못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식 못뭐 키워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너라. 나도 너를 버릴 준비가 돼 있어. 세상에 여러분. 그래갖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견뎌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둔다고요? 그런 자유는 성경에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시 돌려 세우고, 악어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사, 삼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진작 죽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눈 뜨시고요. 예. 마스크 뒤로 숨지 마세요. 네. 예.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 옆으로 숨지 말라고요. 네. 예. 자기를 드러내고 앞에서라고, 하나님 앞에서. 네. 예. 우리는 그러게 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권적이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갈까요?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되나요? 성도를 살펴야 되나요? 자, 이번에 우리 청해가지고 한번 다수결로 정해볼까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는 우선순위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란 없는 거야.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이 사람 살려 포기해 다수결해요. 여러분, 그 병원 가지 마세요. 그런 병원은요. 그래가지고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는 거야.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최선을 다하는 의사가 있어야 거기에서는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독재자라고 불러요? 아니죠. 헌신자라고 부르죠. 헌신의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그런 분이신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독단적이고, 그래서 독재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신실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진지하게 여기고 있고,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50-50, 6대4, 7대3, 그렇게 숨고 서로 양도하지 않고, 자기에게 책임을 지으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셨거든요.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데, 그 병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지 않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병보다 그 생명을 더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고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라도 부르시고 약속을 맺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롭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권한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어 그래 그래, 좋아 좋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방임이고 포기지.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게 댓글에서 기도합니다라는 말만 쓰는 거예요. 갈수 있는데, 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그러듯이 갈수 있는데 왜 기도한다고 말합니까? 한국과 놀이 집사님이 또 암수술을 또 해야 된대요. 했는데 또더 크게 해야 된다고. 제자반 동기면 한국과인는 분들에게 제가 남을 했어요. 왜냐면 하 여기 있는 저나 거기 있는 분이나 똑같이 기도한다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은 기도한다고 쓸 때가 아니잖아. 찾아가야지. 찾아가서 인증샷 찍고 나한테 보내. 신방 가고 인장짓고 뭐, 코로나에 문병 가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앞에 가서라도, 문 앞에 가서라도, 기도라도 하고, 케이크라도 주고 오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 한마음 교인들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세상 기독교 같다고 맨날 그런 얘기 해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로 때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막 부랴부랴 사진들을 보냈어요. 사진들. 근데 보니까 지난번에 만난 사진, 막 이런 것도 보요 네. 이제 갈 거예요. 막 줌으로 줌으로 만났대. 그래서 야, 오케이. 더쪼으면 이제 안 되죠. <laughs> 그러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분이 되기 위해서, 예. 그분은 많은 권한을 가지셔야 돼요. 많은 권한을, 예, 이니셔티브를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권한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냥 어, 배고픈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는요. 가, 그렇게 해야지, 배고픈 사람 대접하세요. 어떻게 밥 먹을래요? 배고픈 사람은요, 이미 자존감도 낮아져 있어요. 예. 그런데, 어허, 그래요. 밥 먹지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됐어요. 그 아, 그래요. 그래. 그래도 아, 됐어요. 어. 알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벌써 절반 이하로 시작했어요. 혹시 저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해 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딱손 잡고 어, 디 가요? 어, 밥 먹으러 가죠, 어디 가 어, 됐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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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밥 먹고 가. 밥안 먹을 거예요? 아, 먹길 아, 그런가 가가 어디서 몇 시에 약속했어요? 아니, 아, 그럼 가, 가, 가. 아, 그럼 놓키하고 아니야, 아니야, 가서. 그래야지, 밥을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네, 차세 놓고 문 열고, 어, 뒤에 타요. 아무나 태우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해야지 태워다 줄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 어디 가세요? 어, 차는 있어요, 태워다 줄까요? 그래, 갖고는 같이 탈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권한을 가지시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은 권한을 가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합니다. 댓글 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이죠. 힘이 없으니까 영향력이 없죠. 여러분 힘 없는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성은 힘이에요. 힘. 네. 은혜는 힘입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거기에서 나오는 내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잘못했거나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를 베풀면요. 거기서 부작용이 발생해요. 근데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수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수습하겠다. 네? 그런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세요. 네. 그러면 자기에게 힘이 있는 거야. 혹시 누구세요? <laughs>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행악자를 옆에서 용서하고 낙원을 약속해요. 세상에 그런 부조리가 어딨냐고요. 예수님한테 약간 좋게 얘기했다고 너는 오늘 천국, 너는 지옥 <laughs> 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 자기를 온전히 그 부조리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요 이 사람이 오늘 나와 함께 나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염려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는 그냥 얘기만 하고 가는데도 벌써 병이 났고,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어떤 힘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분. 그건 뭐냐면 약속이 이루, 이루어지도록 모든 최선을 다하신다.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옛날에 제 친구 목사 얘기를 했어요. 어, 장신대 앞에 그 광장교회라는 거기서 부목사를 할때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어, 제가 그때 뭐조그만 논문을 하나 이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책을 근이좀 없었어요. 그 친구가 장신대 앞에 그 교회 에 있으니까 제가 연락을 했죠. 내가 이런 책 하나가 필요한데 거기 장신대 도서관에 거기 뭐 신학생이나 아니면 전도사들이나 누구 한번 부탁해서 할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 그래. 내일 와. 그래서, 어, 내일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예, 책을, 그때는 이제 복사를 할 때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웃음> <웃음> 학교 앞에 복사소에서 책을 복사해주잖아요. 복사했는데요. 이 보따리에다가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이만큼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묶어놨어요. 이만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어, 내가 그냥, 어, 연관된 거 도움이 될까해서 찾았어. 그래서 누구 시켰어? 아, 내가 했지. 누구를 시키냐 그래서 와, 그런 거죠. 네. 뭐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근데 네. 그냥 한 마디 지나가는 말인데 굉장히 바빠 바쁘잖아요. 그래서 귀찮은 일이죠, 사실은. 네. 오랜만에 전화해서 뭘 부탁한다는 건 성미에도 안 맞는 일인데. 그런데, 한권 부탁했는데, 보따리에다가 이만큼을 써놨어, 이만큼을요. 예. 그리고 가서 밥 먹자고 밥도 사주고요. 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구실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변명의 소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잘못될 소지를 차단해버리는. 그래서 기가 막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가 막힌 은혜야. 입이 떡 벌어지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말로 할수 없는 거예요. 체스메이트예요. 도망갈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주권적이에요. 주권적이야. 말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권적이야. 하나님은 자기완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 주권적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파트너,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순종과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생각하셨어요? 네. 내가 그렇게 은혜롭고, 내가 다 하니까 너는 자유야. 천만에요. 그런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너는 자유라고요. 니네 맘대로 해도 된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약속은 성취되지 않아요. 99대1이지만 이쪽에서 신실함과 응답으로 그 약속의 대상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그에게 마음을 열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말짱 헛것이에요. 그래서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맺고 같이 살아가면 이것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열매가 새로 자라나요. 생명의 열매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메모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예. 항체라는 거. 예. 우리가 질병을 이길 수 있고 바리아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라는 것은 일종의 메모리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메모리. 예.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억을 패배의 기억이 아니라 승리의 기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우리의 생명이 세포들 간에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면역력을 가진다는 것, 항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어떤 기억을 가지는 거죠. 이런 메모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응답하고, 귀 기울이고, 반응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항체를 이루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세상,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게 뭔지 몰랐죠? 말로는 넌내 하는데, 예? 예배당을 열심히 다니는 거야? 아니면 뭐, 뭐, 예? 달동네 연탄을 갖고 가는 거야? 아니면 뭐야? 뭐, 아프리카에 돈을 보내는 거야? 뭐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냐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메모리를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 그 안에 들어오면 예, 이 겨우니까 왜 사람들이 울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밝지? 왜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지? 왜 뒷담화를 그렇게 안 하지?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왜안 하지?라고 얘기하는 그 배경 은뭘까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메모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열정, 또 새로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달음, 그리고 또 새로운 상상력,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멋진 인생입니다.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아, 뭐 일은 많고 뭐 힘들고 관계는 피곤하고 에이, 뭐 해명해야 될 일은 많고, 여러분, 이거는... 그런데 그 안에는 상상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시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깨달음이 매번 있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이거는 새로운 메모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야 갈대오를 떠나갖고 저저 후진대로 가거라. 그러죠.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가야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부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전도책자에서 처음 배운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뭘까요? 특히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디아스포라의 문제는 뭘까요? 끝없는 자기연민이죠. 울려고 내가 왔던 거 알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그랬어, 그렇지 않았더라면 했더라면 그리고 그 끝없는 자기 연민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걸 은혜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익스큐즈하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그거를 십자가 은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아 집착이에요. 이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싫어해요. 어 해외 생활 얼마나 했어요? 해봤어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주일에 예배 딱 지키고 그나마 토요일 주일은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게 가능이나한줄 아세요? 인생을 알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거를 힘든 사람들에게 강요해요? 예. 그래서 이민교회가 얘기해서 안 되는 첫 번째 터브 테마가 주일성수예요. 네. 예. 투잡 뛰어봤어요? 투잡? 네. 예. 삶의 애환을 아느냐고요? 그런데 왜 그런 걸 강요해요? 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예. 이 자에 대한 집착은 이 환경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만 조금 만나면 우리는 그쪽으로 흐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사라지냐 주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 사라지는 거야. 그럼 무엇만 남아요? 상황만 남아요. 상황. 조셉 플레처라는 신학자가 그 사람이 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책한 권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Situation Ethics. 네. 상황윤리라는 책을 썼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뭔가가 탈출구가 필요한데 딱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상황이에요. 그는 그 상황윤리에서 그 어떤 것도 보편적으로 옳거나 그런 것은 없다. 본질적으로 선한거나 악한 것은 없다. 뭐, 선악이 개호사라. 그런 이야기죠. 그 대신에 변함없고 선한 것은 사랑 뿐이다. 또, 이 사랑은 정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돼야 한다. 뭐, 이런 대충,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다 옳은 얘기고, 다 듣기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적용하다 보면, 상황률을 적용하다 보면, 개개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자기 사랑에 방해가 된다면 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 신명기 5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거예요. 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의 이름을 너희가 막령때일 걸어서는 안 된다. 오직 나만이 너희에게 기준이 된다. 오, 독재적인 하나님. 예. 그래가지고 이 서구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갖다 붙여요. 자기들에게 좋은 쪽으로. 그게 뭐냐면 The Crawling g 기어다니는 하나님이래요. 기어다니는 하나님. 올, 올 달팽이처럼. 기어다니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분이라고. 예? 겸손한 분이야. 그리고 차별과 구별을 하지 않아. 예, 뭐 요즘 말로 성소수자이든지 아니면 은 성범죄자이든지 그들도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받아주고 우리가 그들을 인테그린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야? 뭐,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니들은 이렇게 사랑이 없어. 너무나 독단적이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집단적인 자기연민. 그래서, 쉽게 명은 폐지되어야 할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교회 다니는 게좀 피곤해가지고, 가서 막, 푸쉬하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늘얼 내가 소속감하고, 아, 좀 자유롭고 싶어. 내가 좀 믿고 싶으면 믿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전데 나가 좀 그렇게 좀 믿고 싶어.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밖에 있어 보셨죠. 저는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네, 그런 경험이 몇번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독일에 유학 와서 네, 독일 교회를 다니면서 적이 없어져 버렸을 때죠. 독일 교회를 여기저기 갔지만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끈떨어진 연같이 되니까 자유로운 게 아니라 공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야.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요? 아, 천만에. 우리 자존감에 무슨 혼자 있다고 하나님이 돼요. 만 가지 불안이 찾아오죠. 근데 내 삶에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론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그 불안을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딘가에 중독되지 않으면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뭔가에 중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어려 어, 나쁜 것은요 청소년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 때는 항상 해라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만 들어서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아니죠. 네, 그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유로워지고 사랑에 눈뜨고 독창적이 되고 창의적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예. 버림 받은 버림 받은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당정두였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모세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부르셔서 강권하여 자기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노예된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메모리, 새로운 기억,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디아스포라 역사의 새로운 메모리예요. 우리는 새로운 커뮤니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변치 않는 주권을, 독재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억압으로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세워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안전한 집, 슈어 하우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속박해서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마귀는. 그래서 나는 자유롭고 싶어요. 놔두세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항할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유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오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서야 되는. 빨리 돌아서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빨리 돌아서세요. 하나님 앞에 묶이는 것이 나와가 혼자 자유로운 것보다 만배 더 낫다. 예, 분명히. 예, 하나님께 묶이는 게 만배 더 낫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리로 사회계자리로 부를 때에 응답하십시오. 응답만 하면 모든 것은 다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가진 성실한 약속의 파트너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속력이 있고 하라, 하지 말라 이거는 예, 극단적인 게 아니라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좋은 구속력, 좋은 구속력. 예. 두 번째는 독점적이죠, 독점적. 하나님께서는, 예. 생명구원은 독점적인 거예요. 병원 의사가 갔더니, 어, 이걸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좋은 의사는 어떻게 해요? 가지고, 누가 그랬어? 피검사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당뇨가 높이 나와서 그날 바로 입원했던 사람 누구야? 어, 저기 한명 있어요. 그 예. 근데, 아, 당뇨가 높으네. 이러다가 썩어요, 다. 음. 알아서 하세요. 뭐, 자기 몸인데 알아서 해야지. 의사가 그러면 안 되죠. 네. 어? 집에 볼까? 입원하세요. 그런 거죠? 네. 내가 퇴원 명령 내려야 당신 퇴원할 수 있어요. 내가 법적인 책임을 들여서가 아니야. 나는 의사기 때문이야. 그러죠. 그래서 의사는 그 독점적인 주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어? 내가 진단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일대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아, 저도 잘 몰라요. 다 들은 얘기야.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다 들은 얘기거든요. 그런 게 아니야.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나는 잘 몰라요. 나도 부족해. 그러나 주님 나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부형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 영적인 부모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물론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주권을 세우지 못하는 이들 우리가 긍일이 여기고 왜 그런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막 갖다 몰아세우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자유를 주면서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목양이 사라지는 거야. 목자가 사라지는 데서 양떼들만은 여기저기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Not in my house.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준을 세우셨다는 말은 오늘날에 인기가 하나도 없는 말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다 자유를 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게 두었다. 그 말이 인기가 더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가야 될 교회도, 내가 섬겨야 될 사역의 자리도, 헌금할 이유도, 예배를 드려야 할 명분도 다 사라지고 나면 세상에서 나는 가장 자유한 사람이 될것 같았는데 가장 불행한, 예, 디디치, 예, 떨어져 나간, 생명에서 멀어진 느낌을 갖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주님의 주권 안으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 다시, 모델을 다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다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laughs> 기도하겠습니다.